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을 때. 두 실근의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까지 글이 같다. 자, 이렇게 되죠. 알파와 베타가 있으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부호가 다르고, 이 지금 같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게 되면 무조건 0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번,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이 되죠. 이게 0이 되면 되죠. 그럼 k 제곱은 1,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하면 알파 베타 하면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1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k가 3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k가 3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1, 2에 의해서 k는 1이 되죠. 왜냐하면 k가 3분의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근의 곱을 그랬죠? 두 근의 곱은 뭐가 됩니까? 두 근의 곱은 1 마이너스 3k죠. 두 근의 곱. 그죠? 뭐 되죠? 그죠? 는 k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